여지껏 내가 많이 노력을 하고 사셨다 그래요. 네. 근데 이상하게 내 손에 쥔게 하나도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내 손에 바람을 주려고 했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일쑤였고 내가 금전도 금전이지만 사람 또한 내 옆에 앉은 자취만 있지 그 형체가 없다 그러시거든요. 정말 이것저것 없이 다 내가 내려놨다. 저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선생님을 뵈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그런다 이러시는데 지금 좀 그런 단계신가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남을 배불리는 사람의 사주지 나를 배불릴 수 있는 사주는 또 아니라 그러세요. 근데 혹시 뭐 새롭게 지금 구상하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냥 그 전에 한 서른 살 때부터 외국에 왔다가 출장 다니면서 대리석 수입을 했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큰 건물들 공사를 많이 해줬고, 마지막에 말씀대로 면허를 빌려갖고 일을 하다가 잔금을 못 받았거든요. 못 받은 게 아니라 뭐 사기를 당한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가지고, 지금 한 10년, 10년, 13, 14년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뭐, 크게는 아니고, 그냥 먹고 살 만큼 이제는 조금, 저도 이제 64잖아요. 근데 먹고 살 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남의 일을 한다는 게내 창의성이 없어지니까 그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업 계획이 뭔지 좀. 계획이요? 다시 뭐 예전에 하시던 걸 하시려는 예, 건지. 옛날 하던 거. 뭐, 그죠. 당장 뭐 내일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그죠. 저는 항상 제가 막 나서 갖고 나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연락이 와서 해줬거든요. 제가 일하는 거 보고 어? 깔끔히 해놨네? 해줘, 해줘, 해갖고 꾸준히 했어요. 쉬지 않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가서 나 이거 좀 할게, 뭐, 싸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싫어요. 내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죠. 응. 그러고 나서 뭐, 경제적인 게 따라오는 거지. 가서 그냥 조그만하게 하고, 그거는 지금도 제가 허락을 못 하니까. 또 그렇게는 싫어. 이,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게 없으니까요. 성취감이 네.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선생님이 올해에는 조금 그게 힘드실 수도 예, 있어요. 아마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이나 그죠. 내후년이라도 길만 있으면은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기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한테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신이라는 존재가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그거를 전달을 해주는 게 조상이라는 존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조상자를 놓고 보면 너무 일을 안 하세요. 이 복이라는 거를 자손한테 전달을 안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내가 거리 노중 객기가 많으세요. 조상분들이. 흔히 말해 우리나라는 또 전쟁을 겪은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리노중 청춘기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세에 사는 선생님이 이 조상의 은덕을, 조상의 덕을 조금 못 보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편하게 갈 만한데도 와르르 무너지고, 편하게 갈 만한데도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너무 사람을 쉽게 믿으세요. 사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 누군가 선생님한테 조그만한 호의를 베풀어도, 선생님이 홀가닥 내 간이고 쓰개고 답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부분은 사람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열심히 일하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일에 대한 공덕을 자기네들이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생님이 문서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꼼꼼히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 싶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올해 지나 내년 후년 가면서 기회가 한 번은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오래지. 기회를, 그 기회를 선생님이 놓치지 않으시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내가 그 기회를 잡는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적인 부분, 사람적인 부분, 이런 거를 저는 선생님이 좀 까다롭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선생님한테 더 남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바라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다 지금 공허하게 내가 정말 바람을 쫓았던 기억이세요. 근데 지금 현실로 왔을 때는 현재로 왔을 때는 과거야 그래도 뭐 상관이 없어요. 왜 다시 일어서 힘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거의 막바지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이제는 내 거를 좀 해서 선생님이 머리로 남아 계셔야 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꾸려야 돼요. 내 거를 꾸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고 금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는 조금 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선생님이 좀 신경을 쓰신다면 저는 굉장히 이롭게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 이 조상의 은덕이 너무 작으세요. 그래서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발 가셔서 이 조상에 대한 굿을 조금 진행을 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끼가 좀 있어요, 신기가. 그래서 그거를 많이 거부를 제가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60 넘어서까지 왔고, 그래도 이렇게 뭐 출장을 다니면서 뭐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참 재밌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역마살이랄까 뭐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근데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건좀 답답하고 뭐 맞으면은 제가 창의적인 게 가끔씩 있는데 그거를 할수 없고 남이 하는 것만 그냥 따라서 해야 하잖아요. 그걸 또 했다가 뭐 막말로 이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괜히 트집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부딪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정중동이랄까? 그냥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다른 것 이것저것 해봤지만은 그렇게 재미가 재미가 없어요. 없어요. 그걸 하고 싶어서 한번 우연찮게 이제 인터넷 보다가 또 찾아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내 걸로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선 저는 이러한 귀신적인 행위는 필요하다고 많이 느껴져요. 뭐 선생님이 신기가 있다고 해서 굿을 못 해요. 그거는 아니요, 아니에요. 해요. 저도 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요. 네. 있는데, 말하자면, 보시다시피,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미루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력이 언젠가는 저도 할 거예요. 그걸 할 건데,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없는 와중에 뭐 하면 내일 당장 뭐가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돼요. 돼요. 네. 그래서, 돼요. 저는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같이, 아까, 항상 그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네. 근데 그 스타트에 서기 위해서 하는 위해서,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건뭐 나중에 선생님이 하실 마음이 드시면은 아니, 저는 그걸 항상 말씀해 마음은 주시고 있어요. 금전이 마련이 되시면 그렇죠. 금전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거는 제가 방송 지금 카메라에 켜져 아, 있기 때문에 여기 안내표 예.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돼요. 아, 방송국이. 아니 뭐 구비를 말해도 상관없는데 저기 안내표가 있어요. 저는 여기.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